소녀시대가 과거 숙소 생활을 돌아보며 추억에 잠겼다. 26일 방송한 JTBC 소식 탐탐에서 소녀시대는 과거 숙소에서 함께 지내던 시절 룸메이트를 정했던 방법을 떠올렸다. 먼저 써니가 맨 처음에는 회사가 정해줬고 두 번째부터는 제비뽑기였다이를 듣던 효연은 방은 예민한 문제다. 그때 우리 장난 아니었다며 겉은 쿨해도 속으론 좋은 방 가고 싶어 했다고 회상했다. 효연의 말에 티파니는 겉으로도 쿨하지 않았다고 받아쳐 웃음을 줬다. 소녀시대는 한번 룸메이트가 정해지면 2년 동안 그렇게 지내야 했다고 말했다. 왜 하필 2년이었을까? 이에 대해 이들은 숙소 전세 계약 기간이라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었다고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. 소녀시대도 전세살이 앞에선 어쩔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. 2007년 데뷔한 소녀시대는 올해로 벌써 데뷔 15주년을 맞이했다. 앞서 소녀시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이들 15주년을 기념해 새 앨범 발매를 예고해 많은 팬들을 설레게 한 바 있다. 이인의 프리랜서 기자 허프커리어의 지메일.